안녕하세요, 빡케입니다. 오늘도 다들 힘드셨죠? 잠깐 힐링시켜 드릴까요? 별거 아닌데도 우리 동네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마성의 도시 떡잎마을, 떡잎유치원, 짱구네 집, 와르르맨션, 망구스맨션, 액션마트, 액션서점까지 너무나 친숙한 인싸동네. 이렇게 평화롭기만 한 동네는 아니죠. 오늘은 떡잎마을 소름돋는 비밀 탑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떡잎시티, 고담시 뺨치는 악의 마을이죠. 지금 바로 생각나는 빌런만 해도, 떡잎마을은 원래 작가가 살던 카스카베시를 모티브로 한 곳인데 지하철역부터 마을, 마트까지 정말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마트는 액션마트로 잠깐 변신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대체 왜 지구정복을 하려는 악당들이 이 작은 마을만 노릴까요? 실존 장소를 생각하면 엄청 작을 것 같지만 만화상에서는 고담시 뺨치는 대도시입니다. 대형 시민회관, 플라네타륨은 물론이거니와 전세계 최고 크기의 형무소, 초대형 테마파크인 20세기 박물관, 대형 차이나타운, 거기에 국제보석 전시회까지 유치했죠. 과거엔 떡잎성이 있었던 유서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빌런들이 떡잎마을만 후드려 팬 이유를 알겠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모인 떡잎마을 방범대, 난생 처음 보는 공원을 발견합니다. 처음 보는 데라 의아하긴 한데 사람도 없고 한적해 보여서 여기서 놀기로 결정. 휑한 이 공원엔 달랑 그네 하나 보이네요. 짱구와 맹구가 일바로 타러 갑니다. 그때 후니 옆에 정체불명의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계속 그네를 타라고 강요합니다. 유리가 방해하자 그네 타는 거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버럭 하는데요, 지친 철수와 유리는 먼저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아무리 나가려 해도 공원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나가보려 하지만 실패하죠. 또다시 그네 타라고 강요하는 이 아이,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혼자서 그네 타자고 되뇌이다가 숨겨진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셋이 한참을 쫓기는데 그네를 타고 있던 짱구가 그네를 고장내고 그 순간 이 아이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풀숲이 무성한 폐공원으로 변하죠. 이 아이는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리얼 소꿉놀이라자는 유리의 호출에 기운 없는 아이들, 길 가다 의문의 행렬을 발견합니다. 줄을 서 있던 여자일행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잠시만 줄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 속 없는 녀석들은 바로 수락합니다. 하나, 둘, 셋, 타대사 골든 크로스. 그런데 대체 이 줄은 어떤 줄일까요? 앞줄 빌런은 모르는 게 좋을 거라며 말을 흐립니다. 앞날이 창창한 애들인데 안 됐다며 찜찜한 말도 덧붙이죠. 그 사이 뒤에 줄은 늘어가고 유리의 후안이 두려 온 아이들은 돌아가려 하지만 이게 웬걸? 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 앞줄이 비니까 몸이 저절로 끌려갑니다. 앞을 보니 간판에 글씨가 지어진 낡은 집이 보이는데요,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나오는 사람은 없는 이 무서운 행렬. 앞으로 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어느새 앞줄 빌런도 사라지고 도망치려 애를 써봐도 아무 소용없죠. 그때 기다리다 빡친 유리가 등장! 차례가 되어 문이 열리고 안으로 휩쓸려 가려던 찰나, 유리의 대본 마지막 막장의 나라가 문에 붙자 의문의 집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대체 이 의문의 행렬은 뭐였을까요? 유치원 끝나고 망고스 맨션으로 돌아온 철수. 정전인가? 어째 어둡고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때 짱구가 뭔가 홀린 듯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갑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짱구를 따라 같이 뛰어들어가는데요, 이게 웬걸? 엘리베이터엔 아무도 없었죠.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7층을 눌러 집으로 고고!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들겨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이상한데요, 위를 보니 805호, 층을 잘못 찾아온 거죠. 이번엔 확실하게 7층을 눌렀는데 도착한 곳은 6층. 정말 7층이 사라진 걸까요? 놀란 철수는 1층으로 내려가고 이때 또다시 등장한 짱구. 짱구를 따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짱구는 역시 사라지고 없습니다. 7층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옥상에 도착. 아래를 보니 버스에서 또 다른 철수가 내립니다. 놀라 도망가는 철수에게 또다시 다가온 짱구. 초점 잃은 짱구가 여러 명이 되어 철수를 쫓아옵니다. 발을 헛디뎌 이상한 엘리베이터로 직행하고 드디어 집으로 도착. 참으로 요상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짱구를 보다 보면 특이점이 옵니다. 대체 공원이 몇 개임? 그것도 이름이 다 엄청 특이하죠. 그냥 떡잎마을 공원부터 꿈동산 공원, 이근처 공원, 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마렁덩이 공원, 캥거루 공원, 꿀꿀이 공원, 쌍둥이 염소 공원, 네 여기까진 그래도 봐줄만 하네요. 초콜릿 복근의 돌고래 공원, 라면 나왔어요 공원, 팔 꺾어 삼각조르기 공원,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제가 낼게요 공원. 발음도 어렵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공원 정문은 맨날 바뀌는데 안은 거의 같은 모양이죠. 작가가 특이한 게 이런 드립에 엄청 공을 들이는데요. 짱구 가족 예전 맨션 이름은 허름 맨션인 거 아셨나요?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짱구의 매력인 듯 합니다. 많은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미스테리한 건 훈이 앞집 사는 사람이죠. 맨날 짱구가 잘못 찾아가는데 누구일지 궁금하네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노당강!